한 말씀 하고 가시 들어가시죠. 여기서 서서 한 말씀 하시죠. 한 말씀 하고 들어가시죠. 뒤로 좀 물러나시죠. 이재용 부회장한테 어떤 지시 받으신 겁니까? 한 말씀 하고 들어가시죠. 삼성은 결단하셨잖아요. 주체가 삼성전자로 돼 있는데 제일 기획이 여기 왜 낀 겁니까? 한 말씀 하고 들어가시죠. 결제는 본인이 하셨는데 미전실에서 다 하고 본인이 그냥 뭐 다시였어요? 떳떳하면 말씀하실 수 있으시잖아요. 아니, 들어가시면 안 되십니다. 노로는 이름 불러하세요. 한 말씀 하고 들어가시죠.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. 특검 수사에 임하는 심경 한 말씀 해주고 들어가시죠. 여기 되시면 엘리베이터 안 올라갑니다. 한 말씀 하고 올라가시죠. 뒤로 물러나주세요. 왜 말씀을 못 하십니까? 억울한 게 제일, 어떤 게 제일 억울하세요? 조사에 임하는 심경이라도 말씀하고 들어가셔야죠. 발 물러주세요. 발. 심경 한 말씀하십시오. 해주십시오. 성실히 안 임하실 겁니까? 이 말씀도 못하십니까? 어떻게 임하실 건데요? 거기 엘리베이터 닫지 마세요. 한 말씀 하고 들어가시죠. 발 대시면 안 되신다니까요. 국민께 죄송한 점도 없으십니까? 발 떼주세요. 발. 네? 조사에 성실히 하겠습니다. 다른 말씀 없으세요? 발 떼주세요. 발. 한 말씀 하고 들어가시죠. 블랙리스트 작성에 왜 관여하셨습니까? 블랙리스트 작성 왜 관여하셨습니까? 너무 필요하신 거죠? 너무 블랙리스트 문제 있다고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? 김계추 실장이 지시하신 거 맞나요? 누구 지시로 하셨습니까? 산후관들 작업하면서 양심의 가치 느꼈다는데 본인은 양심의 가치 안 느끼셨나요? 본마인 좀 내리라고. 블랙리스트 존재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? 준비해. 본마인 좀 내려요. 존재 알고 계셨어요? 대사님 이전에 밝히신 입장에서 변함 없으세요? 그것만 확인해주고 가주세요. 국민님께 한 말씀 하고 들어가시죠. 억울하신가요? 주윤선 장관이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? 한 말씀 하시죠. 하루 야채 주세요. 오, 저 이거 하나 샀는데. 유기농 야채가 14가지? 빛이 내린다.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거뿐일걸.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 야채.